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입니다. 오늘 현안에 대한 방송 심층 브리핑하겠습니다. 댓글 사건 관련 김경수 의원이 마치 배우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권과 언론 보도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캠프를 오고 가며 이른바 핵심 인물한테는 불나방처럼 모이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 중에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입니다. 더욱이 명확한 증거나 근거도 없이 마치 마녀 사냥하듯 몰아가는 행태는 정치권의 구악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일부 야당과 특정 언론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 불명의 수사 정보를 짜집기에 마타도를 하는 것은 심각한 마녀사냥입니다. 특히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 언론사가 입수해서 보도를 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수사당국이 연루되어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공인이 관련된 사건일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브리핑 등의 과정을 거쳐서 공개되지만 김경수 의원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며 특히 관련된 보도 내용은 근거나 증거가 없는 입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 문제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일부 야당과 특정 언론의 수사 흔들기 등 어떠한 외압이 행사되어서도 안 되며 마타도우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월 국회 공전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 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얽힌 실타래가 더 꼬일 뿐입니다.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정쟁이 아닌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